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몸을 아치로 해서 이렇게 밀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자, 바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1회, 1RM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세와 머슬의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근육의 이상비대, 하이퍼트로피라는 건 이상비대라고 그러죠? 아니, 바디빌딩의 주된 목적이 뭐야? 근육 섬유의 증가죠? 머슬 스트렝스를 늘리기 위한 운동이에요. 근육 세포, 근육 머슬 파이버를 크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크게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웨이트 저항을 줄때 가장 이상적인 근육 발달에 최적화된 반복수는 몇 개예요? 8에서 12회. 이건 NSCA 보고죠? ACSM인가? 어쨌든 그 미국 체력학회 또는 ACSM, America College Sports and Medicine. 여기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피 검사자를 통해서 유의적 차이를 발견해서 8에서 12회가 가장 좋다라고 이미 보고가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차를 고려해서 어떠한 그 무게를 선정해 줄때그 기준이 될수 있잖아요. 당신은 5개 해야 돼요. 당신은 6개. 그건 아니에요. 당신이 8개에서 12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 그건 우리가 지도자로서 충분히 설정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몇 킬로 하세요. 이게 아니죠,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8에서 12회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자, 한번. 모자를 이렇게 뒤로 하셔가지고. 한번만, 다시 한번. 네, 그대로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이 자세, 나쁜 자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내리는 위치를 이 턱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기준했을 때 한번 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발을 잡아서 들어 올리고 미세요. 밀었죠? 밀어 올리세요. 밀어 올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내렸을 때 스탑. 관절의 각도가 90도가 됐죠? 네? 이 팔꿈치의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자꾸 가슴 근육이 참여하려고 그래요. 전면의 삼각근이나 측면 삼각근이 참여해야지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지. 그다음에 그대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손목인데 이 손목이 꺾이는 것보다는 손목을 펴줘야 돼요. 이렇게 펴서 덮이고 그다음에 약간 시선은 위를 보세요. 위서를 보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대로 자기 턱 쪽으로 턱까지만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슴의 전만 오케이 내려주고 그대로 시선 앞에 보고 그대로 반복. 자 하나 둘셋 내리세요.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시선 계속 발을 보세요. 발을 오케이. 20kg도 힘들죠? 원래 그 20kg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잡았으면 그대로 하나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알겠죠? 자, 저도 이제 과거에 이 발을 이용한 프레스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즉, 어깨에 어떤 양을 얻고자.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바벨 프레스나 특히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거.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좋은 어깨 운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바죠? 예? 근데 이제 이 어깨 관절을
몸 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면 삼각근에는 매우 어떤 그 자극 효과가 큰데 어깨 관절에는 매우 안 좋은. 그러니까 그다음 발을 이용하는 어떤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개인차적 그 왼쪽에 관절의 가동 범위, 오른쪽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죠. 맞지? 네. 근데 이 반은 그 개인의 어떤 왼쪽과 오른쪽의 관절 가동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어깨가 아픕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 내가 숄더 프레스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막 시간이 지났어요. 어깨도 좀 좋아졌어요. 힘도 세졌어요. 근데 어깨가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럼 그 왼쪽 어깨가 약한 거야, 강한 거야? 질문. 내가 질문한 거야?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약하다 생각하는 손들은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보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보상. 즉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그 프레스를 모두 보상했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쪽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쪽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했던 게 바로 덤벨 프레스예요. 이 얘기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 그 유튜브 그걸 확인해 보면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짧게 이렇게 우리 여기 홍상민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숄더 프레스에 대한 어떤 그 관절 가동 범위에 상이한 그 관절 가동 범위 부분에 관련된 어떤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부상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결국은 덤벨 프레스였는데 덤벨 프레스도 결국은 프리 웨이트죠. 근데 이제 바벨에 비해서 왼쪽 오른쪽의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어떤 이용률이 높아져서 관절에는 좀 안정성은 가져올 수 있으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벨보다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바벨과 덤벨 똑같이 투조인트, 즉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이용하는 투조인트 양증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즘 막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종목은 좀 고전적 개념에서는 많이 추천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절에서는 사실 머신이 좀 더 용이하다. 왜? 그건 특히 어깨 관절에서만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부위도 이제 그 제가 머신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건 하나의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뭐 프리웨이트가 좋고 뭐 머신은 뭐 그 개인 또는 초보자 뭐 이러한 개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운동 방법의 트렌드가 머신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플레이트 로드로. 왜냐면 플레이트 로드라는 거는 프리웨이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머신의 안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플레이트 로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 숄더 프레스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숄더 프레스에 대한 그 머신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벨 숄더 프레스에서의 질문. 팔꿈치를 앞으로 좀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옛날식 방법이죠.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히 이쪽에 상완골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당겨오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삼각근 자체의 근육 섬유의 길이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익스텐드 돼서 이제 그 자극의 강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대신 견관절에 전달되는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잖아요. 자, 어깨 관절이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어깨 관절은 우리 등 쪽에 있는 뼈인 그 견갑골 있죠. 견갑골에 이렇게 생긴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레노이드 캐비티.
관절강 그러잖아요. 그 관, 전문 용어인데, 그 관절강에 어떻게 되죠? 상완골이 요렇게 껴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삼각근만 있나? 요 관절강 바로 위쪽에 뭐 있어요? 바이셉이에요. 바이셉에 장두가 있다고. 여기는 트라이셉에 장두가 있고, 거기에 바로 측면 아크로미온의 뭐 삼각 측면 삼각근, 또 전면에 후면에 견갑 극쪽에 또 붙어 있고, 또 뭐가 또 이 상완골에 또 뭐가 붙어? 가슴 붙어요. 광배근 붙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어깨 관절 하나에 어깨 근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두두 붙어 있고, 삼두두 붙어 있고, 가슴도 붙어 있고, 광배근까지 붙는다고. 근데 그렇게 많은 근육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깨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어깨만 작용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밀을 때 이 광배근이 쭉쭉 안 늘어나주면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이 안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올 때 이게 어깨 이상이 있나 보다. 대부분 어깨 통증이 발생되면은 아, 그쪽이 강하다라는 거 이제 배워서 아는데, 그럼 그 어깨 통증이 왜 발생하는데, 그럼 그 어깨 통증, 그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관절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어깨 관절의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견갑골의 어떤 좌우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스파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손목이 잘못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아이, 그 뭐 재활 쪽에 가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보니까,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니까, 일단 바벨 숄더 프레스 할 때 우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손목을 핀다. 그 다음에 직각 상태로 내린다.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이 팔꿈치의 각도가 거의 90도에서 조금 더 됐을 때, 그 위치가 거의 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머리 위로 밀어주고, 여기서 절정 수축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이것도 수축이고, 이것도 수축이라고 그랬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 아크. 근데 이제 여기에 힘을 좀 줘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우리가 이제 몸을 아치로 만들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힘이 다 전달되면 여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이거하고 이게 50대 50으로 돼야 딱 맞는 건데, 무게가 앞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이해하죠? 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앞에서 들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네. 뒤에다 등 쪽에다가 무게를 매면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죠. 그 역학적인 원리거든. 근데 여기다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 때 가슴을 드는 거예요.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주란 말이야. 그래서 코를 당겨주라고. 알겠죠? 네, 그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케이?
Ooh.